내일 새해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시장에 대비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시장이 뭐 출발은 산뜻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좀 미국 쪽에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우선 뭐 지난 작년 이제 연말에 시장이 이제 랠리가 펼쳐졌었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작년 연말에 시장이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초에는 지금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올해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적절하지만 이제 시기에 대한 좀 언급이 좀 부재하게 나오면 부재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기동안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시장에서 뭐 특별한 지금 뭐 모멘텀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랠리를 펼쳐 온데 따른 이러한 좀 수급 부담 요인이 당분간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그런 좀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전체 시장 대비해서 이제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한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이러한 당분간은 개별 종목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이러한 개별 종목들 쪽으로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동을 하면서 활발한 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대형주보다는 이러한 중소형주 쪽에 연초에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이 연말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가는 단계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또 1월에는 특히 중소형주들이 우리 시장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업종으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작년 2023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2024년을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면서 연초에 가장 강한 업종과 좀 종목군들이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특히나 연말부터 이어지면서 연초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종이 가장 강한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업종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즉 그렇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업종 지난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약세 흐름,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포먼스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장의 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금리와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난 한 2년여 동안 주가의 어느 정도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수급이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옮겨갔었던 수급이 또 재차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시장에서 또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그쵸.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센티멘트가 좀 전환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적이 과거처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뭐 기술 수출 이제 계약이라든지 뭐 임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작년, 재작년과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런 기대감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종목을 한번 저희가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볼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도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이제 전망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기대하고 있는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유력 신약이 어떤 것이냐 라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이제 가장 이제 첫 손가락에 이제 꼽히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난 이제 10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얀센 마일스톤이라든지 또 이제 국내 렉라자 그 유상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렉라자 이제 무상 공급이 좀 빠르게 좀 확대가 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연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상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급여 적용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MS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성 개선에 큰 효과는 뭐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MS가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FDA 그 신약 허가 이벤트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난 이제 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ESMO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상황인데 네. 점진적으로 이제 작년 이제 10월 이전 좀 주가로 좀 회복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10월에 좀 조정받고 그 뒤로 이제 완만하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제 10월 이제 주가 하락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주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가 한 8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주가가 거의 뭐 횡보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내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용원 과장과 함께 내일 시장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